KCN TV 한중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 여행을 담당한 신성월입니다. 희망찬 한해, 희망찬 앞날, 희망찬 각오로 설렘 가득한 1월이네요. 희망은 마음의 연료라고 하는데 희망을 벗삼아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챔피언 싸이가 부릅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지르는 사람 오는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이쁘다 딸 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봐라 인생 사나인데 가슴 뼈가 펴고 화끈하게 손등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건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이어서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흥겨운 노래 잘 꾸려보세를 김순희가 부르겠습니다.
조잘조잘 흐르는 내 고향 시냇물을 생각하면서 시냇물을 들으시겠습니다. 노래의 김충길입니다. 흘러가로다 지내고 나시네
이어서 젊음을 주는 것으로 김강과 미연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싶은 사람 백년 천년 살고 싶은 사람 장수하길 바라거든 오시라 영문 대불러 금수 강사 내 나라는 지하에 벗어나 절경 펼쳐 한번 보면 10년은 두번 보면 100년은 젊어지는 하늘 땅과 바다 속에 온갖 모양 다 모인 여기 전혀 정감 영감 없이 제 모습도 난 몰래 봤네 한모금에 상태 자라 신기한 천상수를 마시고 배 아프게 웃으면 10년은 젊어진다 장수도야 조선에만 있어 아니 보면 후회되고 장수도야 얻지 못하리 밝은 태양 땅속에도 사람 웃음 별을 지어주니 은정 속에 솟아난 용문 대골 황홀경 못 보면 애교스럽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뿔싸 한금아가 부르겠습니다. 흘리면서도 거울 보고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조황조의 옹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내는 처음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잊을 수 없는 그리운 당신, 새소리 들리어도 당신이 오는 듯 당신만 기다리지네요. 보고 싶은 당신, 강초선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어여쁜 그 미소 보고 싶어 오늘도 그냥 보내네. 지금은 머리를 다듬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그리워 잊을 수 새소리 들려도
당신이 오는 듯 당신을 기다리네. 너무나 그리워 잊을 수 없네. 새소리 들려도 당신이 오는 듯 당신을 기다리네. 정겨운 목소리 듣고 싶어 이 밤도 잠 못 이루네. 지금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너무나 그리워 잊을 수 없네. 이 소리 들려도 당신이 오는 듯 당신을 기다리네. 너무나 그리워 잊을 수 없네. 빗소리 들려도 당신이 오는 듯 당신을 사랑하네. 당신을 사랑하네. 당신을 기다리네. 당신을 사랑하네. 언제 보아도 자꾸만 보고 싶고 항상 고맙고 미안한 당신입니다. 당신 얼굴, 노래의 이성국입니다. 밥상을 차려주며 항상 웃는 당신의 얼굴 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은 따뜻하다오. 애지중지 귀여워 딸로 살던 당신 날이 만나서 아내 되고 엄마 되요. 마른 이래 변할 새가 오르려 옷 차려주며 잘 다녀오라 웃는 당신 얼굴 생각만 하여도 내 마음은 든든하다고. 숙명처럼 내 곁에서 나이 들어준 당신 항상 고마워 미안한 이내 마음이라오. 항상 고마워 미안한 이내 마음이라오.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애절한 사랑의 노래, 꽃이 피기를 춘매가 부르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듀엣곡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 위송산과 위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 없는 상처 가슴에 안고 초라해지는 모습에 당신을 참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신이 없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추운 겨울이지만 꽃피는 따뜻한 봄날을 그리면서 꽃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의 김혜련입니다. 이 마음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 때문에 오늘도 울고 웃는다. 만원 한 장 노래의 김영녀입니다. 아스라이 머러제 간 옛 속을 그려보면서 그날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성적인 목소리로 민화순이 부르겠습니다. 전일된 기록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이 생각을도 잊어버려보네. 가르친 가슴이 서러워 알숨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지나도 다른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보여지며 지는 사랑에 웃어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이 노래는 대학가에도 공전히 히트를 쳤고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용어이며 이는 운명애라고도 합니다.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들으시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라.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꿈에도 보고 싶은 그리운 어머니.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산의 그리운 어머니를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 KCNTV 한중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음악 방송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신송월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내음 느껴지면 사랑하는